근데 잎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에너지도 적게 만들고요. 산초가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를 많이 한 아주 똑똑한 식물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이 호접나는 지난 8월 5일 날 물웅병에 걸려서 생장점 부분을 잘라낸 그 수경으로 키우던 호접나인데요.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자란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잎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4개월 전 치료했던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난 8월 5일 모습인데요. 그때 생장점 부분에 물웅병이 생겨서 잎을 몇장 떼내주고 물은 부위를 깔끔하게 잘라내주고 계피가루로 이렇게 소독을 해줬습니다. 물웅병은 특히 여름에 잘 생기는데요. 해충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면서 그 상처 부위에 습기가 닿으면 특히 여름철에 이 물웅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개월 동안 자란 모습인데요. 보시면 잎이 벌써 3장이나 나왔습니다. 호접나는 자라는데 뿌리보다 먼저 잎이 건강해야 됩니다. 잎이 여러 장이고 건강해야지 뿌리가 별로 건강하지 않아도 뿌리가 쉽게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잎이 건강하지 못하면 뿌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이 있어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뿌리만 남았던 호접란에서 새촉이 나온 거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접나는 약 3년 전에 뿌리만 남았었던 곳에서 새촉이 나온 모습인데요. 새촉이 나오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렸지만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새촉이 자라는 데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아까 그 새촉을 분재해서 심은 건데요. 지금 2년이 넘게 자라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 품종이 중간 크기의 품종인데 잎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길이가 한 2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잎이 없이 뿌리에서만 에너지를 얻어서 자라려니까 잎이 크게 자라지 못했고요. 지금 크기는 5.5cm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조금 더 크게 자라야 되는데요. 이 잎이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해충 피해를 입어서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더 작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호접란은 잎으로 광합성을 하고 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잎에 에너지를 또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잎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에너지도 적게 만들고요. 에너지를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잎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뿌리만 남아있지 않고 잎이 한두 장이라도 있었으면 아마도 잎이 세 번째 잎은 기존의 큰 잎만큼 자랐을 테지요. 그런데 잎이 한 장도 남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품종처럼 잎이 아주 작게 자랐습니다. 반면에 잎이 세 장이 붙은 채로 생장점이 없어진 이 수경 재배로 키우는 호접란은 첫 번째 잎이 이렇게 좀 작게 나왔지만 두 번째 잎은 이 잎과 뿌리에 에너지를 받아서 기존 잎 크기의 반 정도 크기로 자랐습니다. 아마도 이세 번째 잎은 이첫 번째 잎보다 훨씬 크게 자랄 거고요. 거의 기존의 잎만큼 크게 자랄 거라고 보입니다. 몇달 동안 뿌리도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썩은 뿌리 정리도 좀 해볼게요. 뿌리가 다칠 것 같아서 이걸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뿌리를 자를 때 가위에 세균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에탄올로 소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호접란 키운 지가 2년이 넘었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뿌리가 많이 자라다가 또 썩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뿌리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뿌리들은 새로운 뿌리가 나고 또 오래된 뿌리는 또 말라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뿌리들은 가끔씩 꺼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전이 호접란 구입했을 때 뿌리가 아주 적었습니다. 2년 동안 뿌리도 많이 자랐지만 뿌리가 많이 자라다가 또 멈췄다가 또 썩었다가 다시 자라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뿌리가 건강한 편입니다. 이 호접란이 이렇게 한꺼번에 뿌리가 많이 썩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저번에 8월 달에 연부병 걸렸을 때 아마도 그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뿌리가 썩었나 봐요. 이 뿌리를 한 4, 5개월 만에 처음 꺼내 보는데요. 요번에 좀 많이 썩은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가.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뿌리가 아직까지 건강한 편이죠. 그리고 새 뿌리도 몇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뿌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병에 다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넣을 때는 생장점 달린 부분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넣어 줍니다. 그리고 뿌리 끝이 바닥에 닿으면 부러지니까 지지대를 해줍니다. 이 병은 워낙 넓어서 십자로 해줘야지 호접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대에 넣을 때도 뿌리 부분이 닿지 않도록 생장점 부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습니다. 호접란은 약할 때는 이 꽃대가 나오지 않는 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꽃대가 자라서 꽃이 필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약한 호접란들은 꽃대가 나오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호접란이 저는 꽃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빨리 자라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꽃대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렇게 꽃대가 나왔습니다. 난초가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를 많이 한 아주 똑똑한 식물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벌써 이 아기 호접란이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자라는 거 보이시죠? 뿌리가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 또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지금 뿌리 세 개가 벌써 보입니다. 이렇게 벌써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호접란 잎이 2년 후부터 서서히 노화가 되는데요. 이 잎이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잎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이 모체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아기 호접란이 벌써 독립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난초인 거죠. 오늘은 생장점이 없어진 호접란이 4개월 동안 자란 모습을 보면서 호접란 잎의 중요성과
이후 생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호접란 꽃대가 자라서 예쁜 꽃이 필때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이 호접란은 화이트 킹인데요. 아기 촉에서 핀 꽃이 얼마나 작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